요즘 셀러리맨 증세 논란과 함께 서민, 중산층의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생산과 소비 등 통계 수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좀처럼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 많을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보도에 강효진 기자입니다. 경제성장률과 생산, 민간 소비, 요즘 이 같은 경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분명 우리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. 가계 상황을 보더라도 2분기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2.5% 증가했고 이 소득에다가 연금, 사회보험료, 대출 이자 등을 뺀 가처분 소득도 2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처분 가능 소득 역시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였고요. 소득 그 분위별로 흑자액도 보면은 1, 2, 4분위 흑자율은 개선됐고 또 1, 3분위의 그 적자 가구 비중도 개선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. 소득이 늘어나고 흑자 가구도 더 생겼다고는 하지만 통계와 실제 삶의 괴리감은 큽니다. 통계를 잘 뜯어보면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. 지난해 2분기 6.8%였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다가 올 1분기에는 1.7%까지 내려갔고 최근 들어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. 가계 흑자가 늘었다는 것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씀씀이를 줄였기 때문입니다. 올 2분기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는 마이너스 0.4%로 4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.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. 더군다나 그동안 크게 늘어온 가계 부채가 그 상환 부담, 원리금 상환 부담에 그 압박을 받으면서 가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처럼 짓눌린 가계의 삶이 최근 중산층 증세라는 정부 방침에 거부감을 쏟아낸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박근혜 정부의 서민, 중산층 지원 정책에 세심한 배려를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.